네, 범죄 심리학은 범죄자의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심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분야인데요. 아무래도 범죄, 특히 끔찍한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범죄 심리학자의 할 역할이라고 한다면 범죄자의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범죄 심리학자의 어떤 책무 이런 것들이 더더욱 강조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문학 작품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책을 여러 번 읽거든요. 그래서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최소한 15번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 근데 20대 때 저의 눈에 띄었던 캐릭터, 뭐 예를 들어서 마리우스라든지 코제트라든지 이런 캐릭터와 제가 30대가 되어서 다시 레미제라블을 읽었을 때 눈에 들어오는 캐릭터 이런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문학 작품을 여러 번 읽으신다면 굉장히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아가사 크리스티 전집을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대학 교수가 되고 난 이후에 저의 꿈을 이뤘어요. 그래서 아가사 크리스티 전집을 샀고 지금 소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셜록 홈즈 전집 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관점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문학 작품이 제공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가 오늘 가져온 문학 작품 중에 하나는 데미안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그 자신일 뿐만 아니라 이례적이고 아주 특별하고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며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자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인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이에 맞게 행동한다면 범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자를 보면서 굉장히 저 사람을 무섭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사실 범죄자의 말이나 행동을 잘 들어보면 오히려 아, 범죄자들이 상당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열등감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남들보다 못하다 이런 걸 느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 본인이 우월감을 느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나와 남의 어떤 비교, 경쟁에만 익숙한 그런 어떤 세태보다는 이렇게 예술 작품에서 인간 그 자체로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 나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감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느낀다면 당연히 범죄라는 행위에 대한 생각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책한 권을 읽는 것이 목표가 되기에는 너무 버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일단 그러면 서점에 가봐라 이걸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서점에 간다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서점에서 책을 읽고 또 책을 찾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책들이 굉장히 다양한 섹션에 나뉘어서 꽂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책의 제목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훨씬 더 책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좀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앞날이 굉장히 막막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굉장히 망설여지는 그런 순간들을 누구나 접하는데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끼고 또 우울감을 느끼고, 그런데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이야말로 사람들이 본인의 한계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